사업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2023년 새해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3층 다가회장으로 이동해서 다가를 드시면서 정담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떡국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탁 회장이 오늘 행사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헌영 상임 고문님, 그리고 김규재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같이. 예. 유림단체에서 손님 우종익 대구학교 정교님 고맙습니다. 이수목 선거관 유도회 대구본부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조동희 박약회 대구지회장님, 최상희 춘추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신해가지고 이수만 상임. 예, 이수만 상임부회장님 대신 오셨습니다. 예, 건강상 예, 못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자치단체장 출신 우리 자문위원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영천시장 박진규 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창우 성주권사님 예, 해동합니다. 예. 박재근 구리구스님 오셨습니다. 예, 초대를 했는데 오시라 했는데 예,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예. 유학생 정수혜 총재님 오셨습니다. 예. 일행들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회장님 뭐 함께 하겠습니다. 장흥표 부회장님, 우신남 부회장님, 장태한 부회장님, 서정학 부회장님, 이훈 부회장님, 유임아 부회장님, 이승공 부회장님, 김정수 부회장님, 유해군 부회장님, 김홍배 부회장님, 한석감 부회장님, 최진동 부회장님. 예, 함께 서서 예. 예. 부회장 중에 강현중 부회장님, 김기인 부회장님, 전홍식 부회장님, 윤종진 부회장님, 박태근 부회장은 건강상 못 오시고 강수경 부회장은 서울에 출타 중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이경락 자문위원장하고 여러분 자문위원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물론 방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동식 감사 김규석 감사님 참석하셨어요. 예. 이사님들 함께 한번 일어서 주셨나? 예. 예. 이사님들 연하 한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최창동 위원장과 운영위원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 예. 최창동 위원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성위원회 조성 위원장 건강상 못 오시고 여성위원회 오신 분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예. 예. 항상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홍영선 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 윤장근 위원님, 도정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기에 계십니다. 예. 여성동창회 예. 이정순 회장님과 여러분 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담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각 지회장님, 사무국장들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지의 조병기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그 외에 몇 분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주지의 강희종 지회장님, 사무국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도지의 지회장님, 사무국장 예. 박희상 예,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봉화의 백이복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봉화에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경산지의 이주영 지회장님과 원용석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예. 영천지 공문태 지회장님 그리고 이학규 예, 사무장님 영천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밀양지 이동인 지회장님 송규 사무장님 예, 다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지의 여강은 지회장님과 손병대 사무장님 예. 문경지에 여러분 또 오셨습니다. 칠곡지의 장기훈 지회장님 그리고 박태기 사무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구미지에는 김영동 지회장님 못 오시고 구미에 노채균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영동 지회장님은 건강이 상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영덕지의 박강수 지회장님 그리고 이만호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고령지의 이동훈 지회장님 시진근 사무장님 예, 같이 오셨습니다. 예. 김천지에 아, 김천지에 못 오셨습니다. 예. 영주지에 이정태 부회장님하고 김홍걸 사무장 오셨습니다. 영주, 예. 예. 의성지의 김상근 지회장님 그리고 김인수 사무장 받으셨습니다. 예. 청송지의 이태선 지회장님 이덕희 사무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주지의 박기진 지회장님 정재권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주지의 최성춘 지회장님 손상규 예, 사무장 오셨습니다. 예. 군의지의 이종준 지회장님 예, 서북장 고현식 부장님 예, 같이 오셨습니다. 예. 빠진 분은 박암서 또 파악된 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단법인 담소의 뜻깊은 창립 60주년이 되는 희망의 2023년 개미연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랑 경례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가 정몰호국용사 및 선화하신 담수인들의 명복을 빌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담수의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장은 김홍배 부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 김홍배입니다. 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전통사상을 천추 만대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찍이 유림원로 재현들의 뜻을 모아 담수회를 결성하였다.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사상은 살아 숨쉬는 미래의 역사여 5천년을 면면히 이어온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다. 광복 후 밀어닥친 서구 문명은
고유한 전통 사상을 성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물질 문명의 추종과 옛것에 대한 맹목적 부정으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불러왔다. 유구한 전통 사상의 뿌리는 인간 본성에 터잡아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 다듬어진 민족의 정기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수의 창립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회복 운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통 사상의 기본 원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저마다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남으로 우리 담수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의, 염치, 덕목을 배워 생활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1. 우리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수준 높은 직서가 따르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므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누림으로서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후진 지도 사회 참여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2023년 1월 11일 사단법인 담수회. 예,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함께 공식적인 신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중앙을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사회자 구령에 따라 공수 경례로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공수, 일동, 경례,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바로 이제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탁 회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담수의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년 교대에는 예고 인사 초청 없이 담수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년 하대 행시로 가지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로 이웃인 그 유림 사단체 장은 초청키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 신년 교대회는 코로나19 관계로 3년 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상존하고 있으나 모든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도 담수회 윤리도도 선양대회도 회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엑스코 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나 우리 유림들이 지혜와 설기로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1963년 담수회가 유림 재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수회는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위하여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담수회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윤리도덕 선양과 국민 모두가 도덕 재무장하여 국가의 기반인 윤리와 도덕을 단단히 하여야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국가의 기반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역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
인간의 자만과 욕심,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온갖 노력과 고생 끝에 우리에게 소중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일제 식민지 시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쳐 6.25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의 피와 땀으로 가난을 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회 계층 간의 또 갈등, 경제 계층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이념 논쟁하는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화합과 협치의 정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용서 등 공자님의 인해 사상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와 화해로 국가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남에 대한 배려와 용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가만사성이라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하였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하만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치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국가 기반을 단단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음과 같이 우리 유림들이 대동단결하여 국가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다음 주에는 온고 창신의 정신으로 유학의 현대화, 대중화,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개모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 우종희 대구 한교 정조님께 축사를 청해하겠습니다. 예, 우종희 대구 한교 정조입니다. 먼저 우리 박연탁 회장님을 중심으로 대구의 그 유림단체로서의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전국적인 유림단체로 위상을 세우신 우리 박연탁 회장님과 여기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 개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유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유림사회에 몸을 담아오신 평소 존경하옵는 여러 유림 어르신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정교를 맡은 지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인륜이 무너지고 강상이 흩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에 나설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직 나설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유림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림들이 그냥 앉아서 말로 아무리 해도 그 효과는 없다고 저는 믿고 직접 우리들이 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뭐 카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말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카톡으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우리 유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유림들 그 다음을 이을 다음 세대의 우리 유학들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를 맡으면서부터 우리 후세 유학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향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바른 사회에 우리가 이니 예지신을 바탕으로 한 오상의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떠나가야 될 그런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모여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우리 유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 새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동근연지라고 했습니다. 향교나 또 여기 계시는 유림단체나 다 똑같은 한 핏줄에 태어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입니다. 저는 전교가 되면서 유림화합을 제1로 내걸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향교가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향교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중심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향교는 유학의 중심인 공자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향교 중심으로 우리 유림들이 모여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향교에서도 우리는 오늘 그 정월 대보름날 유림 4단체 또 대구시 교육청 구청 이렇게 해서 신년 교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가 되면서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모아다가 원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유림단체장님과 또 여기 계시는 유림들이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향교에 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같이 어울려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우리 계면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우리 유림들 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환교 정교님 유림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규재 고문님께 격려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그 오랜 동안에 윤리 도덕 선양에 앞장서 오심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담수회가 오늘로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윤리 도덕의 선양에 힘써온 보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아직도 걱정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보면 인이 예지가 옛날 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국민들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우리 2조 500년 역사가 왜 망했겠습니까? 사색당쟁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전체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정치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위 예지에 도덕적 회초리를 들고 좀 청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언제까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수회가 좀 시대적 책무를 느끼시고 또 우리가 멀리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윤리 도덕의 선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알차게
천전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개면년 새해는 오늘 올해로서 5년째 접어들며 이 지구촌을 괴롭혔던 이 코로나 질병이 좀 사라지고 건강한 세상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부모님, 유아 기념의 생활화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락 자문위원장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원로 회원들 모임 자문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려면. 다음 수 위원회 뭐 자문위원장입니다. 이경락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와서 얘기 안 하셔도 모든 분들이 다음수에 그 정신을 다 아는데 구태여 저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진짜 부끄러우네요. 하여튼 오늘이 다음수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을 또 다음수의 정신을 길이 우리가 받들고 또 이 정신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근본이 되고 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전국 단위 어느 단체보다도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단체로 육성해 주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회원님들 금년도 하신 계획 다 완공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락 자문위원장님 다음 주에 정신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부 행사를 마치고 3층 다가회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담수회 창립 60주년으로 앞으로 담수회의 주요 기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3층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먼저 촬영하고 다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이동하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단상 앞으로 모여서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안내원들은 3층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았다. 아, 막걸리도 있고 뭐. 이거 벌써 주나. 네, 충북부족의 뜨거운 배신을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깨우시기 바랍니다.